2에서는 나 여기서는 레인저 그 뭐지? 뭐 거시기 거시기가 있던데. 뭐야? 사이코? Yeah. Copy that. 아 누군가 조기비가 모였는데? 둘, 셋, 넷, 다섯. 야 왜 이렇게 많아? 아홉 명. 총 아홉 명 있어요. 둘. 이거 뭐야? 내가 왔던 데인가? 내가 왔던 데 아닌데? 야, 쟤는 무서움을 아는구나. 나의 무서움을 알죠? 자, 잘 봐요. 제 맨 위에 있는 애부터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넷인데 일단 위로 올라가는 애가 한 두 명.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일단 얘는 여기서 죽여도 괜찮고요. 어? 아 여기 있다. 자, 안 듣겠죠? 딱 보이는 데까지만. 저 자식 안 보고 있지? 쟤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아, 들켰어요. 누구냐? 누가 봤냐? 아까 쟤지? 아, 저 자식일 줄 알았어. 오케이. 야, 근데 이게 화살 직선으로 날아가. 자, 움직이네. 아마 지원이 또 왔을 거야. 들키면 지원이 오거든. 이건 네 명이에요. 자, 네 명 왔어요. 하지만 예, 화살이 몇 발 없고. 아. 1, 2, 3, 4, 5, 6, 7, 8, 8 발, 8 명인데 화살은 5 발. 우리 화살을 당기고 있지 못해요. 자, 네 발. 화살 개수와 적의 숫자를 잘 확인하면서. 사이프러스님 어서오세요. 사이프러스 하니까 워해머의 그 스카우트 걔가 사이프러스 안 사이러스였나 걔는 참. 오케이. 또 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 세 발. 오, EMP! 자,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제 대략, 위치를 알았어. 자, 반갑습니다. 너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해? 왜? 막 영화 찍는 줄 알아, 임마? 오! 한 발 빗나갔어요! 오, 빗나갔어? 화살 했어야 돼? 잠깐만, 화살 했어야 돼? 화살이 한 발도 없어요, 지금. 가장 가까운 화살 뭉쳐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 아, 이 라인 따라서 쭉 가면 되겠다. 너희들 임마, 다 스텔스 킬로 죽여줄까? 임마, 이 스텔스 기능이 임마, 이 슈트의 최대 기능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슈트의 가장 장점, 아머 모드가 아니에요. 아머 모드, 뭐 스피드 빠르게 하는 거, 힘 좋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텔스 모드야.
전투에 있어서 스텔스 모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그 몇 초, 10초만이라도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That fancy cloak won't save you, asshole. 자, 쟤 지금 뒤돌았어요. 자, 오케이. 하긴 자기 병력도 그렇겠다. 아, 화살을 지금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아, 이쪽 위로 올라가야 돼, 제기를. 어, 니네 그렇게 일렬로 가려고? 어, 이제 두 명이 같이 있잖아. 두 명이 같이 있으면 좀 거시기 하지. 뭘 아이 가림이요? 나를 잡았다고? 이렇게 단 한 명이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서워. 자, 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화살 하나, 화살 하나, 화살 한 발. 이야, 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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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없을 거야. 얘 정신 없었을 거야. 뭔가 막 확인하러 막 갔는데. 확인하러 막! 짠짠짠 뛰어가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 자, 화살 다 챙기고요. 자, 아홉 발. 한 발도 놓치면 안 돼요. 화살을 쓰는 사람으로서, 예, 화살을, 무의미하게 낭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게 화살수도 많잖아. 아홉 발이 최대 화살수예요. 여기 세 발. 아, 두 발. 두 발 더하면 여덟 발인데 한 발 어디 갔지? 어? 한 발! 한 발 어디 갔지? 한 발이 없는데? 한 발! 아! 여기에 박혔었는데 한 발? 이쪽에 이거 여기 이게 화살 박힌 데 텐데. 아, 화살 이쪽에 하나 박혔었는데 이거 부러졌나보다. 아, 그거 부러졌나보다. 화살 한 발은 부러졌나보다. 어쩔 수 없죠. 부러지면 부러진 거고. 이게 이 바닥 같은데 잘못 쏘면은 이게 부러지는 거 같더라고. 여기 화살 있네. 저거 먹어야지. 네, 들어가는 길 어디야? Almost there. Almost there. 자, 여기 화살 있죠? 화살 상자. 짜잔. 한 발. 저기 원래 하나 먹으면 다 채워져요. 하나도 없어요. 자, 가자. 중간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오! 암호 모드! 아니, 난 있는지도 몰랐어. 아, 이렇게 문 날 때. 이걸, 예, 바이저를 꼭 키고 다녀야 돼. 이래서 바이저를 항상 키고 다녀야 돼. 너희들 가드타워로 죽어볼래? 아니, 나는 안 죽었어요. 그 니네들이 해킹을 당하기 쉽게 해놓은 게 잘못이야. 난 안 죽었어. 아니, 그 누가 가드서 뒤에, 아, 앞에 있을 때 뒤에 있어야지. 아, 뒤에 있어도 얘는 친구구나. 자, 이 나노슈트는 해킹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뭐야 어우씨. 어휴, 사이코였어. 이럴 줄 알았다.
야, 사이코 정말 잘 싸우나 보구나. 야, 사이코 정말 잘 싸우나 봐요. 사이코 싸우는 뭐 그런 거 같은데? 녹음 장면 같은데? 사이코 나노수트 같은 건 없어. Once we get inside, we'll all be with my people. 야, 근데 동료들 다 죽었잖아. 팀 하나 죽었잖아. I've always been a team player. I'm not going anywhere until you give me 작전 후 보고. 아, 지금 나노수트에 있는 기억을 본 거야. 그렇다는 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알카트레즈라는 거예요. 정신은 알카트레즈인데 프로핏의 기억을 갖고 있고 그 프로핏의 도움을 받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이중격이라고 해야 되나? You can't pay your bills. You have to work it off. 베빈 머소세요. 반가워요. That's the beauty of it. You get stuck in that workaway debt scheme for life. There's no other choice. Well, 에너지를 아예 장악했군요. 세리. Here, let me show you what Celebi been up to while you've been sleeping. Maybe you'll understand then. 뭘 보여주려고? Welcome to New York. 2.0. 와, 장관이다. 풀아웃 3를 보는 것 같아. 풀아웃 4가 이 정도 그래픽에 당연히 안 되겠죠. 엔진이 틀리니까.